델타 바이러스의 그 무서운 전파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학기 전면 등교, 이제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 전면 등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방역의 안전 위험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지도들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갈등이 심하다. 저는 조만간 대폭발할 것 같아요. 집안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또 안전하지 않은. 밖에 나가지 않아야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좀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기사로 다 전하지 못한 강원 기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저 이다혜 기자와 꼼꼼 국장 한재영 국장님, 또 코난 기자 박영서 기자님, 민효 변호사 정별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AI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네. 아직 업데이트 중인 네. 것으로. 네, 최근 델타 바이러스의 그 무서운 전파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파를 막을 수 없겠다 해서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하고 또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18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그 인도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전체 강원도 변이 바이러스가 484건 정도가 그 18일 기준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델타가 96.8% 정도였거든요. 이게 전국에서의 그 델타 변이 검출률과 비교했을 때 약 11.5%포인트 정도 더 높아요. 전국 평균이 지금 85%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그만큼 델타 변이 발생률이 더 높다고 저희가 느낄 수 있고 특히 지역별로는 일단 뭐 최근에 강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해안 쪽에 외국인 근로자나 뭐 이런 확진자들이 네. 많이 나왔었는데 강릉이 140건이 넘어서 가장 많이 델타 변이가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춘천 원주 순으로 변이 바이러스 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 델타 변이가 확산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좀 뭐 집단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자제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휴가자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실 경우에는 회사나 뭐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자가지 검사를 좀 더 네. 자발적으로 받도록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델타 변이 자체가 일단 기존 전파력보다 두세 배 정도 빠르고 또 요즘 백신 접종 하신 분들도 또다시 감염이 되는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돌파 감염률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도내 확산세를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저희 지금 녹화일이 오늘 23일인데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의 누적 확진자 수는 5,179명으로 네.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좀 뭐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우선 일단 지난 주말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부부 확진자 비롯해가지고 뭐 고등학생, 대학생 등 일가족 확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9명 정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도민 축구단이죠. 강원FC에서 이제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수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또 2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네. 테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코로나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에 진짜 이 피부로 와닿았던 게 네. 제가 그 광복절 연휴에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하이원 리조트에 놀러 가려고 예약을 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한 명, 두 명씩 슬금슬금 나올 때는 아 그래도 가서 놀다 좀 쉬다 올 수 있겠지 했는데 저희는 수영장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그게 물놀이 시설에서 또 하필이면 확진자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물놀이 시설 폐쇄되고 네. 그리고 뭐 카지노도 폐쇄되고 이제 연세 네. 이제 잡고 이제 영업이 중단이 되니까 결국에는 100% 환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아 이게 진짜 내가 코앞까지 왔다고 느낀 게 얼마 전에 춘천지방법원 내포법정에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근데 해당 날짜에 재판도 굉장히 많았고 선고도 많아서 이제 피고인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해당 좀 유명한 사건도 있어서 기자님들도 와 계시고 저도 거기서 한 그 법정에 2시간 정도 머물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계속 가동시키잖아요. 저는 살짝 뭐 아, 너무 쭉 밀접하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온 거예요. 보건소에서 공선이 겹쳤으니 당장 검사를. 근데 그거를 받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앞으로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다 전화해서 저 죄송한데 제가 동선이 겹쳤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법원에도 재판 못 간다고 막 알려드리고 네. 일정 다 취소하고 검사 받고 집에서 콕 박혀 있었어요. 네. 모두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와중에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학기 전면 등교, 네. 이제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 지금 도내 학교들을 다 개학을 한 상태고 수도권 지역도 저학년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 등교 방침 여전히 뭐 일단은 지난 17일부터 거의 2학교 대부분 대학들이 아니 학교들이 등교 시작을 했어요. 2학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교육청 방침은 3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전면 등교 방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여전히 전면 등교 방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2학기 원래 9월 달부터 이 방침이 정해지는 거였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등교하는 학교들 순서대로 뭐 기존 학교 정책상으로 자유롭게 뭐 전면 등교 방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시작을 해도 이의 없는 상황이 돼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아마 전면 등교로 지금 하고 있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이거 확산세를 좀 막기 위해서 학교 교직원 뭐 개학 전에 코로나 검사 거의 전수 검사하다시피 모두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장을 해서 검사 진행이 됐고 학교 소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방역의 고삐를 재는 쪽으로 지금 뭐 전면 등교를 하되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진짜 말 그대로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면 등교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감염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적잖이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태백에서는 뭐 중학생들이 이제 같은 숙박시설에 머물렀다가 이제 9명이 감염되기도 하고 원주에서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 발로 해서 거의 제가 본 숫자까지는 한 45명까지 네. 이제 감염이 확산된 걸로 봤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그 학생 한 학급에서 학생이 걸리면은 좀 심하다고 하면은 그 학교 전체가 받아야 되고 학생들이 또 학교랑 집만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한번 이제 만약에 조금 느슨해졌을 때 만약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빽빽하게 이 한 교실 안에 애들 몰아놓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는 분 중에 교사가 계세요. 네네. 근데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사생활 하실 때, 휴가 가실 때조차도 이제 외출을 너무 조심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걸리면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고 학부모도 또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개인적인 노력들이 좀 겹쳐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1년 반, 거의 2년째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교육부도 그렇고 뭐 도교육청도 그렇고 각 일선의 학교들도 그렇고 모두 방역이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상황을 삼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고 네. 또 그 모 교사가 춘천에 있는 모 교사가 한 언론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지금 보내야 되는 전면 등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뭐 방역의 안전 위험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가장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생활 지도들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등교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사실 또 그러고 보면 꼭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또 남학생으로서의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뭐 PC방도 가기도 하고 애들끼리 네.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워낙 그러고 싶을 나이인데 그러다가 보면은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또 그렇게 보면 학교가 또 안전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요거는 뭐 기다 아니다로 뭐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네. 힘들지만 뭐 아무튼 간에 좀 코로나 상황을 좀 잘 살펴서 전면 등교 한다면 그것도 썩 나쁘진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로나19로 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오히려 좀 문제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재택근무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집에 있는다. 맨날 밥을 차려주고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사안이 이혼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이혼 위기에 처하신 네. 분들이 꽤 많아요. 경제적, 뭐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생활비랑 교육비 들어가, 고정비용은 다 들어가고 그게 쌓이고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네. 많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혼 소송이나 합의혼이나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굉장히는 아니지만 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바뀌고 이런 현상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네. 미쳐서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제 경험상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좀 일상의 것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들이 원래 부모님은 여기 강원도에 계시고 아들은 이제 충청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여기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옮긴 네.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 이제 셋이서 같이 좀 술도 마시고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거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 조금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하면서 뭐 어머니를 어찌어찌 하다가 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걸 본 아버지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아들의 목을 졸랐는데 아들이 기절을 해버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법정까지 이제 서게 됐고 네. 그곳에서 진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시긴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왜 또 사건이 기억나냐면 우리 또 자주 출연하시는 강대규 변호사께서 네. 이거를 또 변호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아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19라는 작은 스노우볼 하나 굴러간 게 이게 이 가정을, 이 가족들을 법정에까지 오게 만드는구나. 네. 진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느낀 케이스가 저희 이제 언니 네, 집을 봤어요. 근데 지금 한참 갱년기에 접어드는 중년의 여성이 네. 있고 저희 언니가 있고 네. 고3의 딸이 있고 아, 네. 또 중증의 중2병의 아들이 있는데 네. 아, 중증의 네. 그 집에 어려운다. 코로나가 불어닥치니까 이게 모두가 이 3조가 합체되어서 집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형부를 보니까 굉장히 안전지대로 피해 다니는 이유가 자기까지 뭐 확진자 접촉이나 이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초토화가 되거나 안전지대가 회사라고 네. 자기는 되게 조심해서 거리두기가 되게 필요한 상황을 따르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들이 다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도 했지만 네.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또 안전하지 않은 사례도
뉴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들 같은 경우에 등원을 하지 않거나 등교를 하지 않는데 집안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뭐 교사들도 집에 찾아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 폭력이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폭력적인 기질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런 내용 기사는 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신고도 마음 편히 못 한다고 뭐 그런 좀 소가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지금 상당히 갈등 상황으로 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집에 있으면서 사실 집에서 할 일이 저도 집에 있으면 핸드폰 계속 보고 맞아요. 아무거나 계속 보고 있잖아요. 또 그거 보면은 이제 또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는 속 터지죠. 속 터지고 진짜 뭐 이거 핸드폰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자꾸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이 높아지고 그래서 부부 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갈등 상황이 높다는 게 지금 또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또 소득 격차가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갈등이 심하다. 또 이런 통계도 속속 나오고 있고 해서 사실상 이런 갈등 상황들이 통계로 현실적으로 도출이 되는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중2병부터 해서 뭐 아이들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가정에서 심각하고 이게 저는 조만간 대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 상담을 받게 해주든지 무슨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보도자료 받는 거에서 보면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정신 상담 지원 같은 것들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좀 정보 찾아서 상담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신 상담도 중요한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정신 문제는 뒤처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서 점점 골마가는 거예요. 진짜 골마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뭐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방역에 대해서 뭐 저희 K방역이라고 얘기했을 만큼 방역에 대한 기대 효과들도 좀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각자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아이를 돌봄을 하고 있는 뭐 가정들 같은 경우에도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조금 더 소홀하게 대하지 않나라는 후회나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경제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혹시라도 확진이 되거나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지금 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감동스러워. 서로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네요. 내 스스로를. 어우, 참. 눈물이 나네요, 정말. 보듬어주는 말씀. 네. 박영석 기자님 좀. 네. 우리 시대 또 가장이란 말이에요. 아, 책임감이 막중 해요. 여기 또 쌍둥이가 지금. 쌍둥이가 항상 이제 얹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아, 저희도 진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진짜 애들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솔직히 피로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누적돼 있는데 이런 마인드, 저도 이제 약간 좀 국장님 해주신 이런 마인드로 지금 버티곤 있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게 밖에 나가지 않아야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좀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간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우리 모두 힘내고 힘내세요. 네.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